안녕하세요. 강인선입니다. 정치권의 복잡한 얘기를 아주 쑥쑥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지금 연기가 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떤 정책 구상을 내놓을까요? 이양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그... 네, 선대위 대변인 하시느라고 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좀 시름을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전국을 바라보시겠어요? 뭐 재밌게 했습니다. 아니 거의 매일 보다가 항상 뭔가 이야기하시다가 요즘 좀 이제 약간 무대 뒤에 계셔서 그동안 뭐 하시나 되게 궁금했어요. 네, 끝나자마자 이제 네. 지역구 내려가가지고요. 아,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인사 좀 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정리할 게 좀 많아가지고요. 아, 이것저것 그렇죠. 정리도 네. 좀 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인수위를 안 들어가셨는데 좀 서운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요. 전혀? 하기 워낙 고생하셨으니까. 네. 사실 선거가 너무 치열해서 끝나고 나니까 정치인분들 중에서 쉬고 싶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좀 숨 돌리고 가자 그런 분들이 적지 않던데. 예. 예, 사실 뭐 나라 일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네, 그런 예. 일을 목전에 두고 뭐 쉬려고 안 들어간다. 이거는 사실 조금 네, 네. 뭐 좀 여러분 일하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렇죠. 예. 뭐 재충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예, 대선 공신들이 우르르 막 그렇게 인수위 갔다 뭐 네. 요직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네. 일부는 좀 들어가시고 아, 그렇죠. 일부는 아. 좀 또 이렇게 좀 빠져 그렇죠. 있고 그 빈자리는 또 널리 인재를 고루 등용할 아,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전문가들 네. 뭐 새로운 분들 예. 좀 들어가시죠. 네. 그런 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뭐 몇 분들은 좀 남아 있고 뭐, 네. 뭐 능력 있는 많은 분들 또 들어가시고. 근데 네. 이제 요즘 사람들 만나면 여전히 그 대선이 이제 화제잖아요. 근데 네. 그 의원님 돌아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순간, 가장 괴로웠던 순간 뭔가 그 두 개를 고른다면 언제일까요? 제일 네. 좋았던 순간은 네. 확정 뜨는 때. 아. 12시 반. 예. 예. 그렇죠. 예, 예. 12시 반에 이제 골든 크로스를 해 가지고 그렇죠. 해 가지고 예. 새벽 4시. 아, 그렇죠. 예. 예. 뭐 새벽 한 2시쯤에 유력이 뜨더니 그쵸? 4시에 확정이 뜨는데 네, 4시 예. 예, 거의 뭐 밤새 드라마를 한 편 그렇죠. 그렇죠. 쓴 것 같을 때 그때가 좋았었던 네. 것 같고요. 네. 아, 좀 힘들었던 순간 네. 아, 여러 번이 있었죠. 그중에 제일 바닥이다 생각했던 건 언젠가요? 사실 저 이준석 대표가 가출했을 때도 심각했었고요. 아, 그렇죠. 심각했죠. 그때 정말. 네.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좀 이렇게 네, 네.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선대위를 그쵸. 떠나시고 선대위를 이제 그쵸. 위원회에서 네. 선대 본부로 축소시킬 네. 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안철수 그 대표하고 단일화가 깨졌을 때. 네. 네. 뭐 그 중에서도 제일 심적으로 고통받았을 때가 어땠냐 언젠가 여쭤보시면 네. 아마 김종인 위원장하고 아, 좀 헤어졌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 한국 정치사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나 위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단 그분이 좀 참여하면은 그 중도 계층에 대한 그런 그렇죠. 그 확보가 되니까. 예, 예. 표를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생각이 굉장히 젊으세요. 그렇죠. 그러시다면. 맞아요. 예. 의외로 젊으세요. 예, 연세가 네. 80 이렇게 되셨는데도 네. 뭐 생각이 굉장히 뭐 저보다도 더 젊은 막 생각을 막 가지고 계셔갖고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그 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런 분도 꼭 필요한 분이었는데 네, 네. 결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아, 그렇죠. 그때 이제 좀 캠프가 흔들렸죠. 그렇죠. 많이 흔들렸죠. 네. 그 뭔가 당내 분란이 이제 그렇죠. 뭔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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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대선 이제 당일 이제 드라마를 보셨다고 했는데 한 10시쯤이었나요? 1.7% 이길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셨는데 결과는 0.73%였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각종 조사에서 사실은 깜깜이 들어가고 나서도 조사들이 좀 있었잖아요. 당 안팎에서. 그때도 뭐 5% 적게는 많은 뭐 10% 넘게도 이긴다 했는데 완전 초박빙으로 왔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사실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번에 네.
회의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예. 여론조사한 데서 다 우리가 5% 이상 앞섰거든요. 그렇죠. 5%에서 한 12%까지 그렇죠. 앞서서 네. 아 이번에 하여튼 뭐 최소 5% 이상은 이기겠다. 네. 그리고 내기하는 것도 좀 이렇게 만 원씩 걸면서 이렇게 사무실 내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내가 한 10%에다 걸었거든요. 아, 진짜요? 여기 11%. 걸었는데 나 그 저 출구조사 발표될 때 네. 정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충격받으셨죠. 이게 네. 뭐지 도대체? 저는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네.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그 출구조사를 그렇죠, 그렇죠. 발표하는 걸 봤는데 화면에 민주당 화면이 있고 우리당 화면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좀 이겼잖아요. 그래도 0.6인가로 네. 이제 네.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박수를 치고 네. 우리당이 침울하더라고요. 네. 저 정지 화면 같아서 다들 네. 이러고 있는 표정. 그 네. 기대가 컸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그 모 방송사에서 한 거는 또 우리가 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그걸 보시면서 좀 박수도 치고 기분 좋아서 막 눈물도 훔치고 네. 하셨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마치고 그 우리 그 개표 상황실로 왔는데 네. 네.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아. 그리고 저 청년 보좌역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실무자들이 침울하게 앉아 있고 왜냐하면 네. 그때는 우리가 한 5% 6% 지는 게 이제 초기에 지는 네. 게 개표가 되니까 침울하더라고요. 네. 우리 출입 기자분들도 다 시무룩하고 원래 출입 기자들이 이게 출입하다 보면 그렇죠. 좀 우리하고 맞아요. 좀 이렇게 네. 싱크로 날지 네. 이렇게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렇게 있다가 들어가서 아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네. 이기는 게임이고 오늘은 이기는 축제니까 마음껏 즐기라고. 이렇게 네. 침울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네. 사무총장님한테 네. 권영세 사무총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여기 지금 우리 밤새 있는데 네. 치킨하고 피자하고 콜라하고 빨리 시켜달라고. 네네. 그럼 네. 우리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야 된다 이제 붐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기자분들이 묻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이길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슨 언제 그 뭐 계산해갖고 네. 2.3%를 했겠어요. 네. 근데 0.6% 이긴다 그러니까 네. 많이 이긴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네. 더 해가지고. 근데 출구조사는 이기는 거 지는 거는 구분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이기는 거는 맞다. 네. 근데 기대를 조금 더해서 100만 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네. 뭐 100만 표는 안 되니까 한 1.7% 안 되겠냐 이제 그러면서 네. 얘기를 했더니 그걸 또 얼른 쓰셔가지고 이 양수 1.7% 예측 이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분위기를 붐업하는 건 성공을 해서 아, 네. 그랬군요. 아주 이제 네. 그다음부터 즐거운 시간을 맞다. 하면서 뭐 닭다리 뜯으면서 보는데 이제 점점 그 올라가는 네. 거죠 저희가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네. 내심 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하고 일단 제가 좀 낙천적이라서요. 네. 아. 낙관적인 성격이 밝은 성격이시니까 네. 그래서 네. 그냥 저 이길 거라는 확신은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어요. 네. 네. 이제 지난 5년 동안 정치를 잘했으면 아마 민주당이 이길 거고 네. 지난 5년 동안 좀 부족한 게 많다 그러면 저희가 이길 텐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우리가 이길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네. 근소한 표로 이기게 해주신 것은 이 시대가 너무 당신들 마음대로 이겼다고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닌가. 그렇죠. 오만하지 말라. 예, 그 뜻 아닌가 싶어서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정말 정말 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AI 수준인가요? 예. 근데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공개적으로 처음 지지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는. 근데 그때 그 이 의원님은 윤석열 후보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저는 사실 네. 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당내 네. 지도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네. 탄핵 정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탄핵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일들이 우리 당에 벌어진 것은 네. 우리 당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당내 지도자분들이 한 분 한 분 뜯어보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오면 선택받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외부에서 오셔야 되는데 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계실 텐데 그중에 좀 당선될 분을 밀어야 네, 될 텐데 그렇죠. 윤석열 그 후보는 검찰총장 때 절대 권력에 두 번이나 저항한 사람이잖아요. 네, 네. 사실 눈 한번 딱 감고 시키는 대로 그냥 사인하면 네. 부귀 영화 재물이 막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걸 보고 네. 제가 좀 놀랬죠. 아, 저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하나 있었고 시점이 특별히 그때였던 거는 그때 당시에 그 120시간 근로
네. 그다음에 불량식품 네. 이런 무리한 발언을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때 하셨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맞아요. 좀 네, 처음에 좀 미숙해 보였죠. 예. 네. 근데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은 핵심 지지층들이 흔들리더라고요. 우리 저 지역구에 네. 핵심 윤석열 당선자들을 네. 핵심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좀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근데 핵심 지지층 흔들리면 안 돼. 이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좀 아닌가? 아직 미숙한가? 이런 흔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핵심 지지층들은 흔들리면 안 되겠다. 전국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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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 절대 권력에 저항하면서 호롤단신 우리 110석에 가까운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 막아내는 그 민주당의 독주를 네.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호롤단신 맞서 싸우면서 했겼던 네. 그런 걸 이제 좀 절절하게 담아 썼더니 네. 그 네. 다행히 그게 좀 먹혀가지고 그래서 그 시점은 그런 연유로 그때가 됐고 네. 사실 지지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저분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했었고 사실 그때까지 저는 윤석열 그 후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대부분은 네. 보기 힘들죠. 네. 그분은 뭐 검찰에서 계속 그러니까요. 있던 분이고 전 국회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보지는 못했는데 네. 제가 아는 검찰의 이제 뭐 친구나 선배들한테 네. 어떤 분이냐 물어봤더니 네. 아, 사람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같이 밥 먹는 거 좋아하고 네. 소통이 잘 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누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그렇게 잘 도와준다네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아, 좋은 분이다. 저런 분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영의 이쪽 저쪽에 속하지 않은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 경제, 문화 이런 데로 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정치만 너무 진영 논리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느라고 네. 그 좀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네. 있어 가지고 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 해가지고 쫙 글을 썼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페이스북에 탁 올리려고 그랬더니 네. 그날 해필 이준석 대표가 네. 당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선언을 해도 되는데 당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지지선언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나요? 당 대표께서. 네. 그래서 제가 지지하는을 싹 지우고 응원하는 이유를 해가지고. 아, 이 센스가 아주 대단하신데. 당 대표 말씀도 지키고 윤석열 후보도 지지하고. 지지는 아니고 응원만 했다. 그 아주 절묘한. 절묘하게. 네. 이제 현안으로 한번 가보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당선되시고 6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인사권 행사 문제냐 아니면 사면 문제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볼 땐 굉장히 불안해요. 뭔가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네. 네, 이제 처음에 그냥 의제 없이 서로 그냥 만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의제를 두고 만나시고 옛날에 DJ하고 YS는 뭐 저기 취임하기 전 한 8번인가 만나신 네, 거로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많이 만나셨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의 소탈한 성품으로는 그리고 이제 뭐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았는데 그 언론에서 이렇게 제가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그 이유인지 아니면 네. 그 네. 이외에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정권이니까 좀 네.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네. 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좀 양보하고 좀 네. 잘해줬으면 좋겠고 네. 새로 집권하는 그 윤석열 정부도 지금 떠나는 문재인 정부에 그 너무 과만 보지 말고 공과를 네. 좀 다 감안해서 네. 박수치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뭐 그런 의제나 안건이나 협의할 거 이런 것들은 뭐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더 둘 양쪽 다 마음을 열고 네. 너무 우리 쪽 하지 말고 네. 상대방 배려를 자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 그 문재인 정부가 떠나면서도 뭔가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정책에 제동을 걸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는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는 자꾸 뭐 민정수석실이 잘못됐니 적폐청산이 이런 얘기 하는데 혹시 나 건들려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 진영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우리가. 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맨날 싸우고 이제
정권 인수 과정에서도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네.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 두 분이 만나셔갖고 공공기관 인사에 대선 공신들 막 내려보내고 우리 사람 뭐 갖다 받고 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렇죠. 예를 들어 도로공사 사장은 뭐 전직 건설교통위원회 출신 국회의원 재선 의원 뭐 안 치는 거 네. 이런 거보다 네. 도로공사에서 사장 추천위원회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 이 도로공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네, 연봉을 제대로. 10억을 주든 뭐 1원을 주든 데려다가 네. 진짜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안 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바꾼다면 미리 알받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누구 뭐 대선 공신들 안 치는 것이 아니고 네. 정치인들 안 치는 게 아니고 네, 네.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안 칠 수 있게 네, 네. 그렇게 둘이 말씀하시면 싸울 일 하나도 없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근데 우리 아니,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근데 아예 임기를 맞춰버리면 어때요? 그냥 다 그 정권 임기 끝날 때 거기서 그게 참 좋게 보면 아겠는데 그렇다고 5년 임기를 줄 수도 없고 2.5년. 예. 예. 그게 이제 임기가 뭐 2년 또는 3년이잖아요. 네, 기관장들이. 네, 보통, 예. 근데 이분들이 갔다가 자기 출마할 때 되면 1년 하다 그냥 가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정치하려는 발판으로 그런 기관들의 그 직위를 좀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치 마지막 그냥 뭐 자리 그냥 보장받는 네, 그런 기분으로 네. 가고 이러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보거든요. 네. 평상시에 얘기하시는 것도 아주 능력 위주, 네. 적재적소,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만 잘 구축을 해서 그거를 뭐 청와대에서 개입하고 뭐 정부에서 개입할 것이 아니고 네. 그 기관에다가 그 추천권만 주면 네. 저는 한국방송공사 있잖아요. KBS. 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사장을 누가 내려보내서 네. 막 직원들이 반대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누가 집권하든지. 맞아요. 그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 한 100명이고 1000명이고 풀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맨날 거기서 사장을 결정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채택을 한다면 네. 그 KBS가 정권 따라 뭐 기사의 논조가 바뀌고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언론의 정치 개입이라는 얘기도 싹 없어질 거고. 그렇죠. 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윤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뭐 정치 시작한 지 불과 9개월밖에 그렇죠. 안 돼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적은 건 맞아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소위 공신들이라고 하는 분들, 측근이라는 분들이 또 개입을 해서 이제 또 정실 인사가 들어가면 또 똑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글쎄요. 이번에 반복이 될지 아닐지 이제 인수위와 정부 구성하는 걸 보면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는 역사고요. 네.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 되신 게 우리 천호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아주 그냥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빚진 거 없고 정치권에 네. 그리고 정치인들하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 없어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소신대로 그리고 네. 평상시에 국민들이 정치권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이번에 좀 구현해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바란다면은 그 뭐 예전에 무슨 코미디언인가 그분한테 네. 대통령이 된다면은 맨 처음 뭐부터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입부터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네. 우리 그 인수위가 조금 말이 많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아, 사실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말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네. 이제 그 거기서 그 나오는 인수위에서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네. 얘기가 많은 네. 거지. 그런데 지금 그 저 언론 보면은 단독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절대 단독 주문 안 됩니다. 아, 꽉 막고 있어야 돼. 단독은 주문 안 되고 네. 계속해서 결정되는 사항을 같이 공유해야죠. 네, 언론인들한테 네. 특정 언론사가 아니고 모두한테 공유해주고 네. 그분들이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럼 국민들이 옳다 그러다 피드백 받고 네, 그걸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런데 네. 약간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영웅심리? 뭐 네. 이런 게 좀 작동하는 분들이 몇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런 분들 때문에 정권이나 인수위가 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결정된 다음에 뭔가가 발표가 돼야지 네. 과정에서 막 너무 이렇게 되면은 배가 산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저는 좀 말수를 좀 줄이고
참모들 입 꽉 다물고 네. 대변인이 딱 그 저 필요한 것만 네.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이 국민께 말씀드려서 피드백 받고 네.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대변인 출신이시라. 아니 근데 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MB 사면을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김경수 전 지사 거래설 얘기가 나오니까 뒤로 빠지는 건지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율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MB 사면 문제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은 대선 전에 하면은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좀 돌아서기 때문에 네. 아, 대선 네. 전에는 하기 어려울 거다. 네. 그런데 대선 후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네. 현 대통령이 하실 거다. 그게 타이밍이다. 네. 예, 본인이 거죠. 이제 결자 해지하고 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다음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윤 단성진이 오히려 이렇게 건의하는 방식이 된다면 네. 그 핵심 지지층들도 덜 서운해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었는데 갑자기 또 이상한 기류가 바뀌었어요. 기류가 좀 바뀌어서 좀 이상하고요. 김경수 지사는 아직까지는 좀 거론하기가 네. 좀 이른 거 아닌가. 아.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사면은 새로운 정부에서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대통령 네. 되신 다음에 네. 검토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를 놓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하면서 이제 또 이게 현안이 돼버렸는데 그렇죠. 이 김오수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분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야 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감동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강제로 물러나게 하기도 좀 그렇고 이분이 만일 사퇴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저러고 버티면 알박기가 돼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오수 그 검찰총장이 사실은 그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좀 움직여주신 네. 바가 있죠. 그래서 네. 비난의 화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권에서 인위적으로 또 주저앉히는 것보다는 네.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판단 보고 네. 또 언론이나 이런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걸 또 보고 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김오수 총장한테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좀 주고 네. 이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당선인이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당선인은 원래 검찰총장 임기부장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예. 아마 당선인은 절대 나서지지 않으실 거예요. 네. 뭐 대통령이 돼도 뭐 절대 나서지지 않으실 거고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검찰총장이 그 권력의 입김에 정권의 입김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네. 권성동 그 의원께서는 검찰 출신이시고 네. 검찰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김오수 총장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너무나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조금 국민들 보기에 사력이 딱 이렇게 이런 느낌은 좀 안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좀 오늘 제가 서울 올라온 김에 가서 좀 그 만나려고 그럽니다. 만나가지고 아, 네, 네. 그 남들이 다 그 실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말수를 좀 줄이셔야 된다. 아, 말수를 좀 줄이시라. 네. 그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사려 깊어요. 네, 네. 말씀은 이렇게 아주 편하고 약간 저 과감하게 한다 이렇게 네. 하지만 실제로 생각은 되게 저 사려 깊고 네. 사리 분별이 있어갖고 옳고 그름을 잘 따져갖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고 특히나 이제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네. 그 남한테 심한 말을 못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 막 싸울 때는 막 서울 고성도 지르는데 네. 실제로 마음이 열어서 누구한테 이렇게 심한 말 그런 말을 그렇죠. 못해요. 정치적으로 말고 네. 실질적으로 네. 실생활에서. 그래서 내가 되게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네. 요번에 그 김오수 총장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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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대요. 오늘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장동 문제 특검 얘기를 이제 민주당이 먼저 꺼냈어요. 특검으로 하자. 뭐 검찰 수사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특검이 결국은 여권이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돼버리는데 네. 혹시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요. 특검은 어쨌든 윤 총장도 필요성은 인정한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수사?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권 하에서 우리가 계속 특검을 네. 요청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을 못 믿으니 네. 특검을 하자. 네. 그런데 그거를 자꾸 여당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네, 주장을 네. 하니까 이제 네. 다툼이 생기고 결정이 안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이 눈치 보고 수사 덮고 이런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는데 네. 특검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나중에 특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사를 함부로 못 하겠죠. 아. 뭐 덮고 감추고 네. 이러고 아. 안 할 겁니다. 예, 예, 예. 선별적으로 사건 끄집어내서 하지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검찰 수사를 아주 철저하게 덮었던 거 다시 들춰내서 철저하게 하고 네. 대신에 특검 있다. 네. 인권 침해라든지 뭐 함부로 덮어씌우기라든지 네. 뭐 감추는 거 없이 잘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특검을 하면 그 특검은 대신 중립적 특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중립적 특검은 사실 우리 과거에 그 여러 정권에서 특검을 했어요. 네. 그 특검의 선례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네. 아. 현재 있는 상설 특검 제도는 거의 뭐 사문화된 유명무실한 제도고요. 그거 말고 여야 합의회에서 특검을 여러 차례 했는데 네. 그 제도를 가져다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검찰 인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한동훈 검사가 이제 어디로 움직이느냐, 등장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게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검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하도 많이 봐서 네. 되게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져요. 아는 사람 같죠? 아는 사람 같아. 그래서 네. 보면 아는 사람 줄 알고 네. 인사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안 되고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저는 반대고요. 네. 그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네. 검찰 전체의 인사의 틀을 놓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느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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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정의를 추구하느냐 정치권의 정의를 추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중심주가 어떻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수위에서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거에 따른 적재적소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네. 지금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을 놓고 평가해서 적당하다 부적당하다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공격을 시작했어요. 한동훈 앞세워서 검찰공화국 만들 거다 막 지금 여론전을 벌써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슈가 돼버려서 검찰 인사를 하면 아직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이미 인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기 민주당에서도 너무 예단해서 할 게 아닌 게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검사를 뭐 중앙지검장에 앉아서 네, 수사를 하게 거죠. 한다 이런 네. 얘기는 민주당 발이고요. 저희 민주당 내부에서는 말이고. 그런 얘기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청와대 이전 문제를 이 당선인이 인수위에서 인수위원장 비롯해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오후 5시에 근데 지금 당초에는 광화문 시대라고 했는데 갑자기 용산 시대로 바뀌는 거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논란이 벌써 상당히 가열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인터넷 게시판도 보면 용산을 찬반이 있고 뭐 네. 어디를 해야 된다 아주 난리인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 우리 공약의 방점이 네.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아, 광화문이 아니다. 네, 광화문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런데 당선인께서 연설하실 때 지방 가서 네. 연설하실 때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부 공약에는 청와대를 나오는 것인데 말씀하시기에는 워딩으로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공약으로 봐야 될지 뭐 아니면은 뭐 약속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사정과 여건이 허락만 되면 광화문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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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거 공약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이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과. 그런데 그렇죠. 예, 이제 국민과 항상 뭐 저 4천만 명을 다 만날 수는 없으니까 네. 대통령이 언론인들을 자주 만나셔야 되고 사회 원로들을 좀 자주 만나셔야 되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들을 두루두루 네. 만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과 네. 수시로 소통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청와대는 지금 있는 자리는 장관들이 대통령 한번 만나러 가려면은 미리 예약해야 되고 네. 차 타고 들어가갖고 15분 거기서 또 의자 그저 경호원들 다 이런 사람들 서 있는 데서 올라가서 대기하고 그렇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서류만 보내거나 네. 비서관들한테 수석들한테 뭐 보내갖고 대신 결제 받고 그렇죠. 이러거든요. 그러면 비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비서들이 다 자기들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죠. 게이트키핑 해버리고 다 예. 문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 지금. 그럼 좀 안 좋은 얘기 다 빼고요. 다 빼버리죠. 네. 대통령들이 처음 1년에는 사회 원로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그쵸. 얘기도 듣고 네, 차도 네. 마시고 해요. 네, 네. 그 쓴소리도 듣고. 네. 근데 한 1년 지나잖아요. 빠른 분들은 한 6개월 지나면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대신 만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난 거를 A4 한 장이나 두 장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 보고를 해요. 네. 한두 시간 만나서 얘기 듣는 거하고 쓴소리 직접 듣는 거하고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만나가지고 나쁜 얘기 싹 빼고 좋은 얘기만 싹 해갖고 올리는 네. 거하고
소통이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고 나오셔야 된다. 네. 네. 그 나오시는 것은 그 층이 좀 달라도 장관들이 언제든지 올라와서 대통령님 이건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사실 용산 그 건물도 만을 예를 들어 이제 국방부가 좀 비워주고 네. 다른 부서들이 막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광화문처럼 활용된다면 거기도 활용한다면은 그런 식이 될 수 있겠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네. 뭐 여건만 좀 허락되면 광화문에서 하시면 네. 그렇죠. 거기에 뭐 여러 부서들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경호 규정 같은 거를 이번에 조금 저도 바꿨으면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 그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보니까 경호원이 그 슈퍼마켓 입구에 서 있고 장보고. 자기는 장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옛날에 뭐 무슨 저 프랑스 총리는 밤에 네. 맞아요. 그 저 총각 그 총리는 밤에 몰래 나가서 오토바이 타고 네, 네, 맞아요. 오토바이 타고 갔잖아요. 네. 이게 경호를 너무 막 경호 그러면은 거기에 이렇게 파묻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백악관 옆에도 그 담벼락에서 1인 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계신 정부 종합 청사 옆에서 네. 1인 시도 하고 네. 저 대보도 하고 아니 국민이 와서 불만 있어서 데모하는 거를 대통령 가까이서 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봐야죠. 그 그렇죠. 소리를 듣고 저거 뭐니? 막 이래가지고 네. 그거 좀 잘해봐 이렇게 네. 얘기도 좀 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용산이 왜 그래냐면 그 용산 국방부 청사가 민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곳이에요. 네. 군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낀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느낌이 아무리 그래도 경호도 경호지만 1안을 광화문으로 하고 2안을 용산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관절을 용산으로 가면 관절을 새로 짓는다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공사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저 역대 대통령들도 사실 광화문 시대 열겠다라고 그쵸. 청와대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가겠다고 해 놓고 다 들어갔죠. 이제 가면은 있으면 좋잖아요. 편하니까. 그리고 이제 훅 잠기게 돼요, 완전히. 네. 그리고 나가시면 안 되는 이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눌러 앉게 됐는데 그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은 전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글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안가로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경호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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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가로. 그냥 싫다고. 안가도 고립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도 고립돼 네. 있어요. 안 간다 그래서. 사람 없어요. 그 근처 네. 안가 근처에. 네. 그 당분간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도 우리 네. 주민분들께서 네. 여기 있겠다. 그 주민분들께서 아, 뭐가 불편하냐고. 그래요. 그 정도 우리 참을 수 있다. 우리 애 만났고 넌 몇 층 사니? 네. 얼마나 좋아요. 서초동 청와대라고 그러는데. 서초동 청와대. 그리고 저 네. 요즘 식사하시는 것도 보면 김치찌개. 어, 그거요. 그거 좋더라고요. 김치찌개지. 예. 거기 뭐 저기 그 권영세 본부장하고 저기 안철수 아, 지금 부위원장이죠. 네. 권영세 부위원장 안철수 위원장 뭐 이렇게 두부찌개 떠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그런 모양이 국민들이 원하는 모양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심으로써 이 소통의 끈을 안 놓으면 네. 절대 정부가 삐뚤어 뭐 아, 몰라서 맞아요. 이상하게 가는 길은 없죠. 맞아요. 근데 그 여행집에 가서 밥 한번 먹어보면 사람들 그렇죠, 분위기 그렇죠.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정치인 있어서 이렇게 자석에 달라붙듯 딱 사람만 보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윤 당선인이 약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속으로 가고 접근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혼밥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선거 때 한 얘기가 있는데 네. 4천만 명을 1대1로 다 만나면 무조건 당선이다. 진짜로. 그렇죠. 네. 만나면 네. 여기 형 같아요. 네. 흡인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되게 인간적이에요. 네. 그리고 먹는 거 잘 챙겨주고. 아, 아 먹는 거.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 먹는 거 중요하죠. 같이 뭘 먹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아니 그때 왜 TV 프로에 나와서 요리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진짜 먹는 데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시고 네. 요리도 진심이시고. 꼬리곰탕도 이렇게 후추를 다 쳐주지 다 쳐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네. 또 네. 비싼 꼬리곰탕 먹었다고 또 시끄러워. 꼬리곰탕이야 뭐 비싸니까. 아 비싼 거 드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래야죠. 그래야죠. 네. 꼬리곰탕 네. 먹고. 아니 콜라겐이 많아야지 이거 관절도 좋아져요. 근데 지금 그 이제 어쨌든 안철수 위원장하고는 이제 어쨌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같이 하시게 됐는데 그 케미가 계속 잘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통이 크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 통이 크다. 예, 이것만 큰 게 아니고 진짜로 통이 크세요 안에가. 네. 그래서 네. 그 사실 지금 그 안철수 그 위원장께서 우리 단일화 한 게 그 효과가 컸다.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거 오히려 저 야당 결집이 역효과 났다. 네, 안 그래서 네. 더 크게 이겼다. 막 이런 네, 그거 있지만 네. 당선인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어제도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노력해서
법권을 아, 했으니 좋네요.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러면서 네, 그냥 뭐 인수위원장 얘기도 당연히 모셔야 된다 그러고 네. 인수위에서 누구 내가 좀 해야 된다 대변인도 좀 내가 해야 네, 안, 네. 좀 앉혔으면 좋겠다 다 받아들이지 지금 하잖아요. 여섯 명 들어가서 4분의 1이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 좀 통 크게 하시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부딪힐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거는 없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네. 옳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일하다가 티격되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 스타일이 저 통 크게 네. 인정할 거 아, 인정하고 네. 사적인 감정 갖고 뭐 이게 꽁하고 이런 거 없다 이거죠. 네. 대판 해도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저기 그 아무것도 다 잊어먹어서 아, 뒤끝이 하나도 없는 뒤끝이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아. 화를 퍽 내시는 그런 경우는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뭐 제가 그 저 우리 당선에 대해서 뭐 잘 아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잘 아는 건 아니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일단 통이 크시고 사람들한테 잘해 주시고 그런데 어떤 그 일과 관련해서 소신이 네.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소신이 있으신데 뭐 보통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진 소신이기 때문에 주로 맞는데 네.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좀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약간 방향을 바꿔야 네. 된다면 네. 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틀긴 트는데 네. 며칠이 걸린다고. 근데 세 명만 네. 똑같은 얘기하면 바로 트세요. 아, 세 명. 당선인 네. 계시고 만약에 세 명이 있다. 아, 네. 그럼 저 3대 1이니까 금방 네. 트세요. 아. 만약에 뭐 저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이 똑같이 얘기하면 바로 트시죠. 아. 근데 꼭 한 명이 배신하거든요. 아. 비리를 맞춰주면 아, 왠지 그 후보 그 당시에 후보를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아.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치, 좀 그치. 시간이 걸리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수위는 출범했지만 또 다음 총리 누구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예요. 그래서 안철수냐 원희룡이냐 아니면 또 뭐 캠프의 다른 또 분들이냐 아니면 아예 뭐 김부겸 총리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사실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지금 거론하신 분들은 다 총리감이시죠. 네. 총 누가 돼도 네. 총리 손색이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다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야가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당과 협치를 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득을 이제 네, 좀 그래야죠, 해야 되고. 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우리 당선인이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야당 불러서 밥 먹고 뭐 설득하고 얘기 듣고. 예전에는 대통령 딱 되시면 전화도 직접 안 받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당선인 아직도 전화 가지고 계시거든요. 받으세요? 아. 예, 전화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화 가지고 계시고 유지를 하고 계시는 예. 거죠. 예. 예. 그리고 하여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받고 듣고 들으시고. 피드백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강화하시겠다고 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네. 옛날 대통령들은 뭐 전화도 안 되고 그다음에 예. 뭐 국회 상황은 그냥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뭐 밀어붙여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뭐 알아서 좀 해와 이렇게 네. 하지 본인이 나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당선인의 스타일상 아마 중요한 문제 있으면 야당 직접 설득하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아 야당 지도부, 야당 주요 의원들 예, 그런 분들 직접 설득하시려고 하실 거고 그런 분들 초대해서 식사하시고 하실 분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계란말이 또 해주시는 김치찌개 네, 계란말이. 막 가기 전에는 아 내가 야당 의원인데 가기 전에는 막 아 내가 진짜 절대 가서 내가 합의 안 해줄 거야. 대통령 내 오늘 쓴소리하고 온다 네, 막 그런데 네. 아, 막 계란말이 해주고 막 떠주고 이러면요 좀 마음이 약해지는 게 사람이 그렇죠. 그게 소통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가 네. 잘 되려면 그런 게 좀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참. 근데 우리 이 의원님은 숨은 윤핵관이십니까? 아 저는 그냥 관인데요. 관이에요? 저는 미관 말직 윤관. 절대 윤핵관 아닙니다. 윤미관이군요. 원래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이 그 뉘앙스가 안 좋죠. 안 좋죠. 핵심 관계자들 몇 명이 딱 둘러싸가지고 네. 그 저 당선인의 네. 귀와 눈을 딱 가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죠. 하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폐쇄적인 네. 그런 네. 것이 바로 윤핵관 얘기인데 사실은 국민 여러분이 윤핵관이죠. 네. 우리 당선인한테는 네. 국민들이 곧 윤핵관이시고 그 지금도 뭐 소수가 둘러싸이지 않으시고 네. 뭐 몇 분이 뭐 좀 본인의 영향력이 있다고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네. 당선인께서 다 들으시고 다른 분들 다 들으시고
저 이렇게 저 핵심 관계자들하고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그분들하고 이제 개선해서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가져온 거 다시 한번 또 피드백 다 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 윤핵관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폐쇄성 이런 거는 우리 저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윤핵관들이 인사를 뒤에서 다 한다 이런 또 지적들이 없진 않아요. 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인수위는 아무래도 캠프에서 좀 많이 가죠, 실무자들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인수위원들은 널리 인재를 고루 등용하게 돼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안 들어갔잖아요. 네. 이걸 보셔도 널리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일단 안철수 쪽 분들이 4분의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캠프에 없던 분들도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캠프 출신들도 많지만. 그 발표되는 명단을 제가 이제 언론에서 보고 우리 캠프에 없던 분들인데 근데 제가 이름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재를 정말 고루 등용하시는구나. 내심 안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내각을 꾸린다든지 뭐 이런 데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발현됐으면 좋겠어요. 널리 인재를 좀 고루 등용하고 뭐 캠프나 그 저 이 선대위나 측근 그룹에서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손은 누가 키우겠어요. 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1분 좀 들어가고 근데 우르르 들어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1분 좀 들어가고 널리 인재도 고루 쓰고 진영을 넘어서서 쓰고 이런 거 하면은 국민들한테 박수 받죠. 아, 혹시 여당 인사들이나 여당 의원들 입각시킬 가능성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재를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안배하는 거를 평상시부터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하셨다 그러고 저희들 있을 때도 많이 강조하시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회전문 인사. 예, 뭐 캠코더 인사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좀 널리 인재를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선거가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이 특히나 경기도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지금 현직이 없잖아요. 딴 데는 다 현직들이 있는 곳이지만 지금 유승민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그동안 뭐 원희룡, 나경원 이런 분들 이름도 나왔는데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1% 미만의 신승을 거두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보거든요. 아, 사실은 충청도는 충청도가 본가가 있는 분이라 충청 대망론에서 표를 좀 더 얻었어야 되는데 좀 덜 얻은 측면이 있고 그렇죠. 경기도는 그래도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 5% 적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텃밭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이슈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밖에 못 이겼다는 거는 우리가 우리 핵심 지지층들이 환호하는 후보보다는 중도층이 환호하는 후보를 내야 우리 쪽도 찍고 중도도 찍고 해서 그분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후보군 중에 그런 분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답은 안 하시면서 사실은 답을 하시는. 자, 근데 이제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 국정운영이 앞으로 제일 어려운 거는 172석의 거대 야당일 것이다. 그래서 여서야대 상황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여야의 이 의견의 조율들은 어떻게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국회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가장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여야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아무리 선의로 다가가도 협조를 안 해주거든요. 맞아요. 저 꿍꿍이 또 있을 거야 분명히 이러고 서로 의심하죠. 국민들이요. 국회의원을 되게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괜찮은 사람을 막 뽑아요. 그 국회를 보내요. 근데 국회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똑똑한 사람을 분명히 뽑아놨는데 국회만 가면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돼요. 왜 바보가 되냐면 청와대에서 옳은 일을 해도 야당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나쁜 일을 해도 여당은 잘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국민들 보기에는 아유 잘못하는데 잘한다 그러고 잘하는데 못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영 논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아마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꾸준히 노력하실 겁니다. 신뢰를 네. 확보하기 네.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실 텐데 그런 신뢰에 대한 노력이 이제 민주당에 전해질 때 그때 이제 협치가 비로소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네. 그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는 일단 정책 자체가 네. 이념에 치우친 정책은 좀 네. 후순위로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맨 처음 들어서 한 게 뭐 이제 최저임금제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런 거보다는 일단 우리 뭐 여야 간에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먼저 내놓고서 아. 협의를 이끌어 가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합의해 나간다는 예, 거죠. 쉬운 것부터 네. 해 나가면서 신뢰를 협조를 얻어내면서 네. 그 네. 이후에 어려운 문제들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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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 이제 임수기도 안 들어가시고 이제 지역에 계셨는데 앞으로 이 뭐 이 내각 구성하는 과정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원내 지도부 구성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야 뭐 미건 말찍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능력도 출중하지 못해서 주어지는 일이라면 뭐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 그 정부에 입각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마 지금 인재들도 많고 네. 또 캠프 인사인 제가 욕심내는 거는 온당치 않은 것 같아서 네. 그거는 좀 뭐 요청이 와도 고사할 생각이고요. 아, 아. 윤핵관들께서도 좀 들으셔야 되겠네요. 네, 고사할 생각이고 네. 국회에서는 여야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국회에서 어떤 직위든 맡아진다면 아, 네. 야당원들한테 가서 이제 밥도 좀 많이 사고 아 잘하실 것 예, 같아요. 술도 네. 좀 사고 네. 뭐 막 혼내면 제가 이제 대신 좀 듣고 네. 그리고 가서 저 정부 관계자들한테 좀 잘 전달해서 네.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그런 같아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예, 사실 뭐 의원 개개인의 뭐 어떤 뭐 정치력 확대나 뭐 출세나 막 이런 것보다도 네. 지금은 윤석열 정부 5년의 성공을 더 중요한 과제로 보고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 이양수 의원 모시고 얘기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속이 막 시원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막 긍정적이셔서 네. 앞으로 막 다 잘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윤 당선인이 먹는 데 진심이고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마음을 네. 얻는 그런 아주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 또한 되게 인상적이고 그렇죠. 재미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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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해나간다면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